1999년 독일의 네브라 마을, 도굴꾼이었던 헨리 베스트팔과 마리오 레너는 마을 인근의 미텔베르크 숲에서 심하게 녹이 쓴 청동판 하나를 발굴해냅니다.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이것을 암시장에 팔아치웠고, 유물은 약 2년간 주인이 바뀌어가며 암거래 시장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유물을 마지막으로 소지하였던 부부는 이것을 다시 팔기 위해 고고학자인 하랄드 멜러와 접선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작전이었습니다. 도굴된 유물이 암거래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경찰이 고고학 교수를 구매자로 위장시킨 것이었죠. 접선날 부부가 호텔바에 도착하여 멜러에게 진품을 건넸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판매자였던 헨리와 마리오가 역으로 추적당해 검거되었고, 유물이 발굴된 위치와 정보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렇게 2002년 작센아날투주 정부에게 환수된 이 유물의 정식 명칭은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줄여서 네브라 디스크라고 불리는 청동판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것은 기원전 16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쯤 만들어진 고대 유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브라 디스크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전 세계의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했는데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청동판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네브라 디스크는 약 30cm 정도의 지름을 가진 청동 소재의 원형판입니다. 판에는 달과 태양, 별 등이 금으로 조각되어 박혀 있었는데요. 디스크에는 네브라 마을 기준으로 하지에서 동지까지의 일출과 일몰 시점, 관측 가능한 모든 별자리가 통합적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양 사이드에 붙어있는 두 개의 원호는 지평선을 뜻하는데, 호의 양끝에서 원반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 정확히 82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미텔베르크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몰 위치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고유의 측정법이 현대식으로도 손색없는 정확한 계산식이었다는 것을 뜻하며, 당시 네브라인들이 본인들 마을 인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측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자리에 40개의 홈을 파서 1년을 정확히 40주기로 나누었으며, 홈의 방향에 따라 별자리 위치도 달리 계산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발견이었는데요. 우선 당시의 유럽은 이제 막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선사시대에 가까운 문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네브라 지역 인근은 그 중에서도 발전이 더디어 단순한 문자도 통용되지 않는 오지에 가까운 형태였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지 문명에서 청동으로 된 인류 최초의 천문판이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문자도 없던 곳에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1년을 40주기로 나누며 별자리까지 계산하여 청동으로 주조한 원반에 그려넣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이집트도 태양과 달을 별이나 행성이 아닌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네브라 디스크는 이것을 독자적인 별로 인식해 그려넣었죠.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네브라 디스크를 만든 이가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브라 디스크를 제외한 고대 천문판 유물들은 네브라 디스크 이후 최소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0년 후에 등장한 천문학 유물들도 네브라 디스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학자들은 네브라 디스크 자체를 의심해보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조작한 물건이거나 연대 측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네브라 디스크의 녹청과 부식은 염산과 토치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도 생성이 가능하다. 디스크는 가짜이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피터 샤우어 박사는 디스크를 뒤덮고 있는 녹청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디스크를 가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금세 반박되었는데요. 디스크를 직접 조사한 18명의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 부식 과정에서 생긴 결정의 형태가 위조 불가능한 자연적 산화의 흔적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샤우어 박사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네브라 디스크를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믿기 힘든 사실에 당연히 위조일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네브라 디스크가 발굴된 곳 인근에서 동시대에 청동기 유물 몇 점이 추가로 발견되며 연대 측정에도 오류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에 네브라 디스크는 시대를 벗어난 유물, 즉 오파츠 유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유물로 평가받는 데에는 그 재료도 한몫하였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페르니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스크의 청동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채취한 구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겉면에 입힌 금박은 영국의 코널반도 것이란 게 밝혀진 것이죠. 당시 국제무역이 존재했다고는 하나
금을 캘 수 있었던 영국의 선진 문명이 문자도 없던 오지의 네브라와 금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디스크 하단에 있는 반월령 호 역시 오파츠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명 선십이라 불리는 종교적 요소로 이집트의 태양신 신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태양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지 문명이라고 평가받던 당시의 네브라인들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영국의 코널 반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도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네브라 디스크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디스크에 담겨있는 지식과 기술력이 사실이라면 유럽을 아울러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교역망이 기원전 1600년의 청동기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단순한 재료를 넘어서 지식 또한 그 교역망을 따라 교류되었으며 고대 네브라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타국의 재료와 종교를 전달받아 본인들의 문명에 재정착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한 것이라면 네브라 디스크를 제작한 이들은 이집트의 신앙과 타국의 재료를 빌렸었음에도 자신들의 천문학 지식을 다른 나라에 따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브라 디스크는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30cm 길이의 작은 원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가득한 고대 유물에는 어떤 비밀이 더 숨어 있을까요?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로 치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던 때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2100년 전의 시간대입니다. 같은 시기에 고대 그리스에 컴퓨터가 존재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1900년, 선장이었던 디미트리오스 콘도스는 선원들과 함께 에게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고에 없던 폭풍우가 몰려왔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콘도스는 폭풍이 물러간 후에도 날이 완전히 개기를 기다렸고 선원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다이빙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선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어스 스타디아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 다이빙을 하였다가 수심 45m의 해저 아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오래되어 보이는 수많은 유물들이 해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에 엘리어스는 해당 사실을 콘도스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간 콘도스는 고대 그리스의 선박으로 보이는 배가 난파된 채 침몰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콘도스는 출정에서 복귀한 뒤 이 사실을 그리스 아테네에 보고했습니다. 아테네 측은 보고를 받은 직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2년간 이어진 난파선 조사에서는 놀랍도록 많은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헤라클레스와 아폴로 같은 신들을 본따 만든 대리석 조각상부터 독특한 문양의 유리 세공품과 도자기까지 실로 놀라운 역사적 발견이었죠. 그러던 1902년 5월 17일 고고학자 발레이오스티스는 여느 때와 같이 난파선을 조사하던 중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톱니바퀴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물과는 별개일 것이라 생각한 톱니바퀴 조각의 표면에는 놀랍게도 그리스어로 쓰인 비문이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톱니바퀴는 다른 여러 톱니바퀴와 맞물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기계였습니다. 발견된 곳의 지명을 따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명명된 이 유물은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양새로 보아 고도의 물리 지식과 세공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만 판단되었을 뿐 해당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를 유추할 만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발견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파편만 남긴 채 부식되어 버린 고대 기계의 비밀을 파헤치기 역부족이었죠. 이에 안티키테라 기계는 창고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1976년 잠수부였던 자크 쿠스토는 난파선을 재탐사하기 위해 팀을 꾸려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섬으로 향했습니다. 쿠스토는 탐사 도중 고대 그리스의 주화로 보이는 동전을 발견했는데요. 그리스의 페르가몬에서 조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동전의 사용연대는 기원전 1세기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동일 연대로 본다면 안티키테라 기계는 기원전 60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추정될 수 있는데요. 즉 지금으로부터 대략 21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복잡한 기계를 설계 및 완성했다는 말이 되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안티키테라 기계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심이 생긴 예일대 교수 데릭 솔라 프라이스는 안티키테라를 엑스레이로 촬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 결과 청동판 안에 다른 여러 톱니바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해당 기계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견된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뿐이었고 생각 이상의 고차원적 설계에
학자들도 감히 사형처를 예측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몇십 년에 걸친 집요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안티키타라 기계는 일종의 아날로그식 컴퓨터다. 안티키타라 기계가 약 30cm 정도의 나무 상자에 들어있었던 3개의 다이얼과 2개의 바늘,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전체 관측용 컴퓨터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기준 365일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다이얼의 눈금,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바늘, 별자리들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달의 일식과 월식 주기 계산 등 믿기지 않은 발견들의 연속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기계가 윤년까지 도입하였다는 건데요. 윤년이란 4년에 한 번 2월에 하루가 더해지는 해로, 당시의 그리스에서는 아예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 것이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이 윤년을 아날로그 장치 내에 대입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루 늦게 기계를 회전시켰죠. 학자들은 본인들이 예상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설계도대로 직접 시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21세기 인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도 1세기에 만들어진 작은 기계 하나를 완벽히 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복제품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 장치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21년 3월 안티키테라 기계 연구를 지속하던 영국의 UCL 연구진은 안티키테라 기계의 비밀을 부분적으로 풀어냈다라며 고대 그리스 안티키테라 기계의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안티키테라 기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는데요. 해와 달뿐만이 아닌 지구 주변 행성들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예측했던 것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손잡이를 돌리면 태양과 주변 행성들이 정확한 시간, 위치에 들어맞게 움직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눈부신 역작이다. 해당 연구는 미국의 네이처지에 실리며 그 타당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UCL 연구진은 고대 그리스의 천체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실험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파르메니데스가 묘사한 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성과 토성의 사이클 계산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천체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수천 년을 앞서 있었던 것이죠. 안티키테라 기계에 얽힌 많은 비밀들이 풀렸지만 그래도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으로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세기를 뛰어넘은 고도의 지식은 왜 후대에게 전수되지 못한 걸까요? 어째서 안티키테라 기계와 비슷한 다른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스터리들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오파츠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아티팩츠의 약자로 시대를 벗어난 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유물 혹은 존재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유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러한 오파츠 유물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존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유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미스터리한 오파츠 유물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런던 해머. 1934년 6월 미국 텍사스주의 소도시 런던, 칸 부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외진길로 등산을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안에 박혀있는 물체는 다름 아닌 망치였는데요. 새로 된 머리 부분, 머리와 연결되는 나무 손잡이까지 중간이 부러져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영락없는 현대의 망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조지 칸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약해진 바위 조각을 떼어내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는데요. 망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다가 1983년 골동품 수집가 칼 보의 눈에 띄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망치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콜롬비아에 위치한 야금연구소로 보내졌는데요. 발표된 검사 결과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망치가 박혀있는 돌은 석회질이 응결된 지층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4학년 전인 오르도비스기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오르도비스기는 공룡도 등장하기 전에 고생대입니다. 척추동물의 원시격인 갑주어가 이제 막 등장한 시기였는데요. 망치를 발견된 그대로 해석한다면 공룡이 발생하기도 전에 망치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에 반하는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새가 운석의 일종이라는 설입니다. 오래전 철 성분을 가득 함유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며 작게 조각났고 그 조각 중 일부가 모종의 이유로 나무와 융합되었다는 것인데요. 망치 머리의 쇠는 분석 결과 97%의 순도 높은 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머리의 앞뒤 부분 크기가 동일하며 나무 막대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아놓은 느낌이 강하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쳤다는 설인데요. 대지 위에 놓여있던 근대의 망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깊은 지층의 틈에 빠져 오랜 시간을 거치며 그대로 지층과 융합되었다는 설입니다. 런던 해머를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던 수많은 학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도 해당 우연설은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대에 만들어진 망치가 지층의 지층을 뚫고 4억년 전에 암석까지 도달하여 박혀서 융합된 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 바위가 풍화되면서 드러났다. 과연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망치가 정말 4억년 전에 초고대 유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 아이제르너만. 독일의 라인란트 국립공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철로 만들어진 이 기둥의 높이는 대략 1.5m로 땅에 묻혀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3m 정도의 길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이제르너만, 일명 무쇠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중세 유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무쇠 기둥은 어째서 오파츠로 분류되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은 걸까요? 아이제르너만의 건설 시기는 최소 4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625년의 문건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최초라고 본다면 대략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을 거라고 추정되죠. 기록에 따르면 아이제르너만은 어떠한 경계 표시 혹은 길 표지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은 우거진 숲 한가운데였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지표로 삼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둥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했던 건지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건축물들은 한눈에 보아도 그 목적을 알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아이제르너만은 기둥에 어떠한 문구나 표식도 없으며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작 방법도 복잡한 쇠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쇠기둥을 만들려면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넣는 식으로 제작해야 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숲까지 쇠를 들고 와 그것을 녹이고 땅을 파서 붓는 행위는 꽤나 높은 강도의 노역입니다. 이 쇠기둥을 만든 이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현재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죠. 해당 유물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희귀성 때문인데요. 이러한 쇠기둥 형태의 유물은 유럽 전역을 다 뒤져보아도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기둥 전체가 쇠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녹이 거의 슬지 않았다는 점 또한 미스터리라고 하죠. 몇백 년간 온갖 비바람에 시달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둥의 진짜 용도는 무엇이었으며 어째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태를 유지하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3. 바그다드 배터리.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유적 발굴 현장에서 높이 15cm의 작은 토기 하나가 출토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이 토기는 발견된 지 한 세기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 그 용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것이 그냥 항아리가 아닌 배터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배터리와 아주 흡사한 원리를 가진 고대의 배터리다. 이라크 국립박물관 디렉터인 빌 헬름 코닝의 발표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 해당 토기는 일명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토기는 약 2000년 전쯤 제작되었을 거라 추정되는데요. 배터리가 등장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의 일입니다. 최초의 배터리보다 무려 1800년 앞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학계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죠. 바그다드 배터리의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와 연결된 구립한 원통이 들어있고 그 중앙에는 쇠봉이 매달려 있는데요. 쇠봉에 부식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식초나 와인 같은 전해질 물질이 담겨져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죠. 2000년 전에 배터리가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에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곧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빌 헬름이 공개한 내부도대로 만든 복제품은 놀랍게도 0.5V의 전기를 발생시켰는데요. 바그다드 배터리가 일종의 전지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그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약한 전류를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에 쓰였다는 설, 전기를 이용해 조각품에 금박을 입히는 데 쓰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바그다드 배터리는 현재까지도 명확히 해결된 사실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인류는 어떻게 전류의 발생 원리를 깨달은 걸까요? 또한 그 용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오파츠 유물들은 발견될 때마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던져주며
기존 학계에 대범한 도전장을 내밀죠. 먼 과거의 문명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걸까요? 1m에 달하는 길이, 75kg에 육박하는 무게, 160마리의 당나귀로부터 얻은 320장의 피지. 코덱스 기가스라고 불리는 이 고문서의 또 다른 명칭은 악마의 성경입니다. 낡아 보이는 고서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1200년대 초 보헤미아 동부의 베네딕트 수도원. 수도사였던 헤르만은 수도원의 엄중한 규율을 어기는 중죄를 지어 산채로 벽 속에 감금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한 헤르만은 수도원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내게 단 하루만 시간을 달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아낸 성서를 만들어내겠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수도원은 이를 수락합니다. 성서 필사는 중재를 면할 정도로 성스러운 일이라 평가받는 과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소 수년, 많게는 몇십 년이 걸리는 필사 작업을 단 하룻밤 만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작업의 한계를 느낀 헤르만은 하늘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대상은 신이 아닌 악마였습니다. 부름에 응한 악마는 헤르만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주고 대가로 그의 영혼을 가져가죠. 그렇게 헤르만은 하룻밤 만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써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악마의 성경 코덱스 기가스에 얽힌 전설입니다. 현재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이 고서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책들 중 가장 방대한 필사본인데요. 코덱스 기가스는 책에 얽힌 기괴한 전설 말고도 여러가지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8대 불가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그 의문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책의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무려 50cm 크기의 악마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뱀처럼 둘로 나뉜 혀, 초록색 얼굴에 두 개의 뿔까지. 영락없는 악마의 형상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헤르만이 영혼을 판 악마의 모습을 책에 그려넣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실제로 해당 사파는 7대 악마 중 하나인 벨페고르와 굉장히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태를 상징하는 악마인 벨페고르는 인간과 염소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방대한 분량의 코덱스 기가스이지만 해당 사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수도사 헤르만과 영혼을 담보로 거래한 악마였을까요? 두 번째, 제자. 코덱스 기가스는 일반적인 성서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크게 달랐습니다. 적색, 청색, 황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재 커버와 철제로 화려하게 장식까지 되어 있는데요. 책 내부에는 페이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듯한 문자들이 빼곡히 즐비해 있고 문자들은 모두 정교한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600여 페이지 전체가 단 한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으며 어디에도 흐트러짐이나 오타를 찾아볼 수 없다. 굴릭은 코덱스 기가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 또한 덧붙였습니다. 필적 감정을 통한 자세한 분석 결과 역시 기록된 모든 라틴어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했죠. 더 놀라운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헤르만이라는 수도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코덱스 기가스는 하룻밤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글씨만 쓰는데 대략 5년, 사파까지 15년이 걸렸을 것이며 중세 수도사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다면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 거라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것은 필적이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기간 자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짧았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씨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책에 담긴 지식의 스펙트럼 또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고대사, 의학, 생리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엑소시즘과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죠. 코덱스 기가스는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세 번째, 사라진 8장. 코덱스 기가스에 얽힌 미스터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라진 8장입니다. 320장 중 딱 8장이 소실된 건데요. 코덱스 기가스는 꽤 험난한 여정을 해왔습니다. 13세기경 만들어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보관해오던 코덱스 기가스는 15세기에 발발한 종교 전쟁으로 인해 수도원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피의 소막을 올리는데요. 당시 코덱스 기가스를 지키려던 수많은 수도사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브로모프 수도원,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 등
주인과 공간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크게 한몫하기도 했죠. 학자들은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그 페이지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건지는 끝내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간에서 도는 괴담 중에는 소실된 8장이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한다는데요. 악마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묘사, 죽은 이를 불러내는 흑마술, 악마와의 영혼 거래 과정 등 페이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할 뿐 현재까지도 8장의 행방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집요함을 넘어선 광기에 가깝다고 말이죠. 코덱스 기가스는 한 인간의 일대기를 받침으로써 탄생한 역사적 산물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팔아만든 악마의 성서일까요? 1887년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뱅크 마을. 제임스 하비 목사는 농장으로 쓰던 밭 일대를 파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가로 18m, 세로 9m 크기의 거대한 암석 덩어리였는데요. 석판에는 무수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죠. 제임스 목사는 이 사실을 학계에 알렸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석판은 기원전 30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동시대에 기록된 유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학자들은 5000년 전에 새겨진 이 그림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진애를 썼지만 무엇 하나 해석해낼 수 없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기호에는 어떠한 연속성도 규칙도 없었죠. 이에 석판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인신공영의 재단이었다는 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미신적 통로였다는 설, 행성과 별을 표현한 우주 지도라는 설까지 유적에 방문한 학자들과 주민들은 저마다 가지각색의 해석들을 내놓았지만 의견을 뒷받칠 만한 증거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학계의 관심은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1937년 스코틀랜드 골동품협회의 회원이자 고고학자로 활동하던 루더빅 만은 우연한 기회에 해당 석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 클라이드 뱅크 마을 인근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주민들에게서 선사 시대에 그려진 고대 우주 지도에 관한 소문을 들은 만 박사는 곧장 석판이 있는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코크노 스톤이라는 명칭도 붙게 된 석판은 만 박사의 지도 아래 다시금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오래되어 닳아버린 암각화들을 시각적으로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만 박사는 암석 표면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해버렸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때라 만 박사의 페인트 칠하기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덧칠을 하니 암각화들은 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흰색 페인트로 새로이 칠한 코크노스톤 사진이 학계에 발표되고 대중들의 관심도 얻게 되면서 코크노스톤은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이 거대한 암석을 보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모여들었죠. 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상징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징 유적이란 당시의 사람들이 무언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든 구조물이나 벽화 등을 일컫는데요. 대표적인 상징 유적으로는 스톤헨지가 있죠. 이러한 상징 유적들은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해석되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 결과 스톤헨지와 코크노스톤이 만들어진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스톤헨지는 실제로 해와 달이 뜨는 방향, 행성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당시에 살았던 고대인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하늘 혹은 우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크노스톤이 고대에 그려진 우주 지도라는 가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지도에 그려진 수많은 나선 기호들과 동그라미들은 마치 은하수와 별들을 표현한 듯했죠. 코크노스톤에는 산처럼 보이는 그림이 존재하는데 그 위에 나선 기호들이 그려지면서 해당 암각화가 하늘을 본따 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에 그려진 하늘지도 혹은 우주지도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였는데요. 기호 패턴에는 별자리로 추측되는 그림이 없었고 태양과 달로 추정되는 모양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 박사의 조사 이후 코크노스톤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팀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유적이 심하게 훼손된 것인데요. 당시에 문화재 보존 인식도 낮았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학자들이 석판 위를 마음대로 걸어다녔고 몇몇 방문객들은 석판 위에 돌로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고대 유적지의 훼손을 지켜볼 수 없었던 고고학자들은
회의를 거친 후 코크노 스톤을 다시 묻어버리기로 결정하는데요. 어차피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코크노 스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바에 매장하여 후대를 기약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1964년 코크노 스톤은 미스터리들을 한가득 간직한 채로 다시 땅에 묻힙니다. 그로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4년 학계에서 코크노 스톤을 파내어 다시 연구를 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며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죠. 이 뜻깊은 유적지를 묻어둘 수만은 없는 일,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존과 보호를 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코크노 스톤에는 연구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던 유적인 탓에 공개 연구 시간을 36시간으로 한정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와 연구팀들이 마을을 찾았죠. 이것은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였던 맥칼럼 박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코크노 스톤이 스코틀랜드에 존재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묘사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딘가 숨겨져 있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이렇게 암각화로만 남아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코크노 스톤은 복원이 진행되면서 덧칠되어 있던 페인트를 모두 지워냈으며 소방대의 지원을 받아 2000리터의 물로 돌 표면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이에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암각화가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것은 기존의 기호형 그림들과는 다른 발 모양의 그림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발가락은 4개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발그림 외에 연관 지을 만한 다른 그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현재는 팩텀 연구팀에 의해 기록된 레이저 스캐닝과 사진 측량 자료를 토대로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도를 구현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20세기에 관광객들이 남긴 수많은 발자국과 임의로 새긴 낙서들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땅 위에 그려진 거대한 지도 코크노 스톤. 이것은 과연 5000년 전 인류가 바라본 우주의 모습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